블랙과 또 한무강 두 역할을 연기하게 된 송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승사자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캐릭터가 뭐냐 해서 저승사자 하면은 그건 누구나 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도깨비가 너무나 큰 히트를 쳤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승사자야라는 선입견을 갖고 대본을 봤는데 혹시나 비슷하거나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래서 사실 도깨비라는 작품도 다시 보게 됐고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장르도 그렇고 이야기의 전개의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드라마를 보시면은 분명히 궁금증이 해소가 되실 것 같고 또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도깨비의 모습 그리고 제가 기존에 했던 어떤 캐릭터보다도 굉장히 뭐 감정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무강일 때와 블랙일 때의 모습의 차이를 연기하는 점도 굉장히 저 배우로서는 되게 재미있었고 도전이었고 세대 차이 저는 안 났고요. 아 송승훈 네, 씨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그건 고혜란 질문입니다. 예예 예, 오해 마시고요. 송승훈 씨는요 예 인물이 굉장히 독특하다 블랙과 무강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답하겠습니다. 예. 이런 인간의 감정을 못 느끼는 저승사자가 인간 세상에 와서 어떻게 뭐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감독님과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대사 톤이나 이제 블랙이 됐을 때 그런 점들을 되게 어떤 작품을 또 참고했다기보다는 아, 이 블랙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설정한 대사 톤이 있었고요. 또 뭐였죠? 네, 이제 14살 차이 얘기하면 됩니다. 예, 우리 고하라 씨가. 저는 그렇게 나는지 몰랐네요. 예. 그러니까. 워낙 또 우리 송승훈 씨가.